서울의 한 공원.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며 열심히 운동 중인데. 배꼽 힐링 운동이라고 이 장이 풀리면은 모든 신체가 다 풀려요, 몸이. 딱딱하게 굳은 간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좋다는 배꼽 마사지. 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운동법이다. 저는 전에 제가 간이 아팠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운동,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못하고 기혈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운동을 해요. 화학적 치료뿐 아니라 늘 운동을 병행하며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녀. 지금은 많이 회복돼 정기검진만 받는 상태다. 네, 반성의 기회를 줬다 이런 생각. 체크하고 살아야지 그냥 나 하나쯤이야, 나는 괜찮겠지 하는 자만심?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는 하고 있어요. 간염 보균한 사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. 그거였기 때문에 간암이 왔으니까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다니는 중이에요. 지금 현재는 암 이건 없어요.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데, 아니 왜 이러시는 건가요? 웃는 연습하면 웃을 일만 생긴다. 아, 웃다 보면 뭔지는 몰라도 행복해요. 어쨌든 행복한 일만 있는 것 같아요. 웃으세요.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며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녀. 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란다.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밝고 환한 얼굴이면 더 말하고 싶고 더 하고 싶지, 찡그리고 막 이러면 싫잖아. 항상 스스로한테 밝은 메시지를 주는 거야. 제 건강의 1순위는 간이에요, 간. 사랑한다, 간.